앞으로는 어떻게 됐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뭐 성장에 대한 변화나 앞으로 대한 가치 흐름들은 바뀐 거죠.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네. 네, 시장에 대한 해석들이 바뀐 거죠.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흥분했던 또 여전히 관심 있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있는 2차전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2차전지. 오또차전지.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약간 과열이 네. 살짝 이제 좀 식는 분위기가 납니다. 변동성이 올 때가 사실 됐죠. 예. 그렇죠. 예, 예.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그렇게 급한 각도나 네. 또 영원히 상승할 것 같던 이제 주가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이거 좀 심했다 네. 이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근데 그 사이에 뭐 특별히 기업 펀드멘탈에 대해서 바뀐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없죠. 네. 예. 기업 펀드멘탈이나 기업 내용에 대해서 바뀐 게 전혀 없고 그 사이에 나왔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죠. 네. 첫째는 그렇게 관심 높았던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건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BM. 뭐 이제 에코프로 얘기해도 돼요. 아주 됩니까? 네. S 돌리려고 했다가 에자로 시작하는 주식 막 이렇게 하면서 S 돌렸는데 이제는 뭐 에코프로 얘기해. 아, 네. 그럼 저 오늘은 에코플라스틱. 네. 네. 에코마케팅. 네. 에코. 네. 이 회사의 이제 실적이 나온 게 이제 첫 번째고. 네, 그렇죠. 두 번째로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그쵸. 약간 과열을 좀 시키려고 하는 징후가 나왔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조금 이따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일련의 상황들이 솔직히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가면서 시장의 관심을 받는 거는 좋은데 네. 가다가 속도를 가파르게 가잖아요. 이거는 언젠가는 가파르게 갔던 속도는 또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게. 네, 그런 어떤 약간 주가의 속성이 그래요. 맞습니다. 꾸준하게 자고 나면 1% 다음 주에 2% 이렇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못 가지. 그런 주식은 못 가요. 네네네. 관심 없으면요. 수급이 안 쏠리면 그냥 맨날 그냥 그 꼭행으로 땅 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식은 이렇게 하다 관심을 뽑게 되면 관심이 없다가 확 쏠리고 그죠? 그렇죠. 주가 올리고 그게 기본적인 주식의 생리고 속성이고 이 바닥에 논리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쪽에서 급하게 올라갔던 게 이제 다 내려오는 과정이죠. 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됐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주도 내용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지금까지 보여줬었던 뭐 성장에 대한 변화나 앞으로 대한 가치 흐름들은 바뀐 전혀 거죠. 바뀐 게 없습니다. 네. 네, 시장에 대한 해석들이 바뀐 거죠. 아니 저렇게 좋다는데 나 왜 안 갖고 있어. 그래서 나라도 지금이라도 사야 돼? 라고 했던 현상들이 몰리다 보니까 한번 네. 나왔던 결과였고요. 계속 올라가면서 언제 빠지는 거야?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당신이 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샀잖아. 근데 안 샀는데 진짜 계속 올라가. 그런데 살까 말까 안 샀더니 빠지네. 네. 아, 저 샀더니 빠지네. 네. 그래야 네, 빠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라보는 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럼 이번에 나왔던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이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했었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1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제가 예상했던 실적 대비해서는 덜 나왔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은 한 5% 정도 덜 나왔고 네. 에코프로는 한 9% 정도 더 나오고 덜 나왔고. 덜 나왔고. 네.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가뜩이나 기대감이 높은데 워낙 기대가 높았는데. 예, 실적이 잘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보다 안 나왔다 보니까 약간 좀 뚱해진 상황이겠죠. 그게 이제 시장에 나오는 결과고 안에 내부 상황들은 뭐 작년 동기나 아니면 지난 분기 대비해서나 성장한다는 거 이상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장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변화가 크게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번에 나왔던 이제 리포트 관련된 내용들 이게 살짝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켰었죠. 뭐 회사는 좋으나 비싸다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리포트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거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는 약간 지주사 개념인데 자회사에 네. 관한 내기들이 그동안은 추정을 잘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자료들을 발표하면서 추정을 해봤더니만 근데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정도이고 좋긴 한데 과하게 반영했다. 네. 이렇게 리포트를 쓴 거죠. 김현수 의원이. 네. 아, 다 얘기도 해도 되나요? 4번 타자 김현수. 아, LG, 아, 네. LG의 4번 타자 김현수 얘기한 건데요. 그 한화대로 이적했던데 보니까. 아, 아닌데 그거는 저기. 아니, 연구원 성함이. 아, 한화로 갔어요? 한화
하나. 네, 하나. 하나들. 하나. 아, 네네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예. 미스매치였습니다. 모델에서. 예, 예, 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예. 네, 챙겨드리십시오. 정신없습니다. 예. 비염약 때문에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이제 에코프로의 가장 큰 핵심은 말씀하셨던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얼마나 예, 주느냐. 예.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일률 될 그렇죠? 수가 네. 없습니다. 비상장이기 때문에 또 밸류를 매기는 게 그 일률적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작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 가치로 보는 사람들은 아우 이거 여전히 더 크게 볼 수밖에 없고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는 예. 아쉬운 거는 너무 보수적으로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네네.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나왔던 수치를 하나씩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영상에서도 네. 한국증권TV 영상에서도 예. 말씀드린 게 에코프로의 자회사 4개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회사 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있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있고 이 회사들을 봤었을 때 그럼 만약에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거기서 나오는 평가를 지금 이어지는 뭐 성일하이텍이나 CNG는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회사잖아요. 예. 그러면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만큼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보면은 성일하이텍 매도리포트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아니면서 왜 이 에코프로의 자회사만 그렇게 박하게 줬느냐. 이거는 또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겠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수산화 리튬 관련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상당히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리튬 가격과 네. 2027년도 나오는 리튬 가격 대해서도 되게 보수적으로 바라봤고요. 그리고 용량 그 양은 늘어났는데 그 총 가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을 너무 많이 다운시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예. 자세히 보니까 아 이게 에코프로 그룹이 수직 계열화되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에 납품할 때 이거를 내부 거래다 보니까 조금 싸게 넘기는 게 아니냐. 그걸 애써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런 쪽으로 봤는데 솔직히 조금 저는 너무 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까지 이제 결론을 내렸을 때 아마 제 예상은 앞으로 이제 당연히 순하게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가 아니라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본다고 하게 되면 발음도 잘 안 되시네요. 안 됩니다. 지금. 네. 네. 비협약 때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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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봤었을 때는 이제 다음에 액션은 그럼 뭐가 나오겠느냐라고 봤을 때 아마 에코프로의 약간 좀 IR 비슷하게 이제 앞으로의 회사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확인되냐면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FCF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현금 흐름 쪽인데요. 네. 지금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은 계속 안 좋아지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가 투자를 하는 만큼 이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과 함께 이제 맞춰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권입니다. Free Cash Flow. 그렇습니다. FCF. 네.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안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차입을 통해서 그렇죠.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또 있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또 증자를 하거나 자본 조달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앞으로 확인할 게 첫 번째가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으로 비상장 회사들을 어떻게 IPO 하겠느냐. 그렇죠. 이런 어떤 계획들. 근데 그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레벨업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시장이 바라보는 가치 정도까지 대비했었을 때 과연 지금 뭐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이나 시장이 알고 있듯이 그냥 뭐 자회사들이 그냥 2, 3조 정도의 가치를 받겠느냐 아니면 그 이상을 받겠느냐에 따라서 에코프로는 완전히 또 가치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앞으로의 또 IPO 계획이나 아니면 또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 이게 회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변동성은 있죠. 그죠? 네. 변동성은 남아 있지만 그런 걸 이제 재해석하면서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럼 하루에 한 주씩만 살까? 하루에 한 주씩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도 이렇게 밀렸는데 사야 돼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한 주씩만 그러니까 많이 안 사고. 한 주씩이요? 네. 한 줄에도 60만 원입니다. 네, 네. 네. 이거 10주 사면 600만 원입니다. 그러네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40몇 원에 팔아놓고 지금 네. 뭐 올라가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건 저도 좀 죄송하긴 네. 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 쪽에서 그건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매매해서 뭐 갔던 내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이제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내 계좌에서 그러니까 같은 요즘 요 정도쯤 샀는 줄 알았더니 좀 비중이 커버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게 되게 크겠죠. 근데 그런 변동 큰 거를 좀 진짜 트레이딩 할 땐 감안하셔야 된다.
라고는 한번쯤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얼마까지 밀린다든가 언제까지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누가 알겠어요. 이제. 네. 네. 박사님 전략처럼 네. 차라리 이제 조금 좀 조정이 들어왔다. 주가는 조정 없이 간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네. 언젠가 후폭풍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처럼 차라리 아유 좀 속도 조절하자라는 쪽으로 약간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멀어져서 그런 거 있죠. 네이버 검색 트렌드에 10위권에 안 들어올 때. 그러니까 뭐 차라리 이럴 때 다른 종목들이 막 부각받으면서 그렇죠. 차차 좀 잊혀질 때. 그럴 때 정도쯤에는 사보시는 게 어떨까. 세상 관심 없을 때. 네. 좀 네. 관심이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게 SM이잖아요. 그렇죠. SM 그렇고 하이브가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이브의 대주주신 우리 박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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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예, 예. 왕지혁 선생님이 아닙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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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변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데 이제 부각을 받을 때가 되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따가 뭐 엔터주 얘기를 할 때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런 시장에 관심이 너무 뜨거운 게 주가상에서 반영이 돼 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떤 전략상으로도 네. 좀 후퇴했다가 다시 자리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2차전지 전반에 관한 동일한. 아니면 에코프로 에너지가 살아있고 성장성이 있으니까 에코프로가 쉬는 동안에 예를 들면 사실 첫 에코프로가 엊그저께 16% 밀릴 때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버텼어요. 그래서 이게 네. 아, 대신 대체하면서 올라가나 그랬는데 어쨌든 좀 같이 밀리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또 제가 그 얘기 드리면서 2차전지 수직계열로 된 네. 중기적으로 봐야 될 회사 세 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가 에코프로였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마지막에 LG화학이다. 네. LG화학의 양극재를 왜 무시했느냐라는 쪽으로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 돌아가다가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어느 정도 나왔고 LG화학도 최근에 좀 부각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 쪽에서 관심이 커져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건 뭐 이제 어느 정도 네. 예, 또 챙겼다가 다시 보시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러면 2차전지 전체를 그렇게 포션을 좀 줄였다가 관심 없을 때 살까요? 아니면 2차전지 내에서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볼까요? 네. 일단은 큰 그림상은 관심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줄였다가 다시 채워가야지 라고 예. 보시는데 아마 지금 나오는 2차 전지의 성장성과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는 네. 여전히 관심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급하게 올랐던 부분에서 가격 조정 약간 기간 조정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또 개인적으로 유심히 보는 거는 네. 2차 전지 쪽에서 다음으로 다가올 쪽은 어딜까 싶었던 거는 3차 전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박사님.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네. 느끼는 거는 네. 그러면 2차 전지를 탑재하고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게 되면 아 충전기가 필요하죠. 충전. 그렇죠. 네. 충전에 대한 변화가 좀 들어와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좋은데요. 왜냐하면 항상 시장은 새로운 걸 늘 원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제 셀 업체에다가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시장은 다시 올라갈 때 그게 갈 수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스토리를 원한다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도 2032년까지 전기차 67%까지 네. 뭐 신차 판매를 늘리겠다. 한국에서도 현대차가 돈 24조 투자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차 계속 끌어가겠다. 네. 이렇게 되면은 다 좋은데 충전은 누가 할까? 그러면 충전소도 같이 확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충전과 또 확대돼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전력에서 끌어와서 이제 충전소까지 오려면은 전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거기는 초고압으로 오다가 이 충전기까지 오게 되면은 변압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현상까지 봤을 때 가장 끝단의 엔드 쪽에서는 단순한 충전기가 있겠지만 그 중간에는 전선 전력기기 관련된 전력 설비 쪽 아. 이쪽이 핵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대표적인 회사가 LS 뭐 이런 거? 와 박사님 예지력이 대단하신데요. 예잖아요. 예. 아, 네. 예. 예지수.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LS가 그래서 최근에 부각을 받는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변압기에서 또 특화된 회사 중에 그러니까 LS는 LS. LS도 LS 일렉트릭도 있고 LS도 있고 LS. 일렉트릭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LS의 포인트는 네. 네. LS는 약간 전선 계열 쪽 그리고 또 관련된 전력 기기 쪽의 전반적인 자회사가 뭐 거의 7, 80개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걸로 같이 하나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회사고. 근데 장기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이제 막 부각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지금 뭐 LS예요? LS의 월봉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일봉이랑 달라 갖고 지금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월봉. 월봉이고 일봉은 최근에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네, 네. 긴 시각에서 보게 되면 장기적인 어떤 저항권들을 하나씩 선점하고 나간다. 네. 그러면 또 새로운 연봉까지 볼까요? 네. 이렇게 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봉은 별로 아직 안 높네요. 그렇죠. 연봉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변화에선 슬슬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닌가 네. 싶어서 이런 쪽을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제 얘기로 연봉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아주시네요. 네. 지금 잘 안 들립니다. 네, 비용 네. 때문에. 비용이 귀를 막고 있어요. 네. L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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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LS 일렉트릭도 충전기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전기, 그러니까 우리랑 계약하게 되면 충전기 그냥 바로 세팅돼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 하게 되면 뭐 거기서 아유 이거 돈 받는 거 아니면 저 충전 계산 시스템 이런 거 다 아니라 우리가 하나 딱 공급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그 코넥스 종목인데 SK 시그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 네. 코넥스에 있군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시그넷은 저희가 알고 있지 예전에 시그넷 EV라는 회사. 네. 이 회사가 거의 국내 시장에서 1위 하던 회사인데 SK 쪽에 인수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에는 인수되고 한 월봉인데요. 7만 원대까지 가다가 이번에 조정받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을 잘 보게 되면은 지금 매출이 연간 기준으로 예전에 거의 변화가 없다가 600억대에서 800억, 1600억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올해 지금 나왔던 수주 잔고와 함께 수주 잔고가 3천억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한 2025년까지는 이 기조로 북미 쪽에서도 계속 계약 수주권들이 상당히 쌓여 있거든요. 이거 확인된다 그러면 한 2024년 5년쯤 가게 되면 최소 3-4천억 대는 매출이 찍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회사에 대한 주가를 지금 반영했을 때 이런 것도 별로 안 비싸지 않나라는 쪽에서 찾아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다음은 이런 전력기기 전력설비가 움직이는 방향이 그러니까 좀 뭐 단순하게 이제 그런 것도 되겠죠. 현대일렉트릭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네.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도 영향을 다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력기기 쪽 좋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는 뭐 2차 전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1도 없는 거죠. 네. 2차 전지는 이제 대세가 마무리되고 뭐 성장성을 다 과장했고 아무도 없지만 네. 얼마나 이제 조정을 주고 갈 것이며 다시 올라갈 때 과연 누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 물론 뭐 양극재가 다시 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못 갔던 뭐 동박불림학이 될 수도 있고 뭐 실리콘 뭐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얘기 많이 안 된 거 충전 관련주 그죠? 네. 네, 좋네요. 항상 새로운 거 뉴 페이스, 뉴 진스, 네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예. 뉴 어라이벌, 네 신상이잖아요. 뉴 어라이벌, 페이스, 뉴 페이스, 네. 네. 그래서 이제 충전도 보면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대기업들 다 하잖아요, 그죠? 아까 그렇습니다. SK 그 자회사 얘기하셨지만 뭐 LG 전자 그죠? SK 뭐 다 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은 그 포션이 뭐 별로 전체 매출에 차지 안 하니까 그죠? 그렇죠. 조금 이제 가벼운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충전 관련된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LS는 상장 기업이고요. 네. 또 코넥스에 있는 기업 SK 시그넷 네. 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우리가 고민이 많은 2차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갈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